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권미란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오늘 오전부터 밤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태풍은 오늘 저녁 제주도 해상을 지나 자정 무렵에 전남 해안에 상륙하겠고요. 이후 내일 새벽 남부지방을 관통한 후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부디 이번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제18호 태풍 비탁은 현재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에서 시속 24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형 크기의 강도 중인 미탁이 제주에 근접하는 시기는 더 빨라졌습니다. 당초 개천절인 내일 새벽 제주 서쪽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진로대로라면 오늘 저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속도는 느려졌지만 근접 시기가 빨라진 건 북태평양 고기압이 원인입니다. 통상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하는데 이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우리나라로 오는 경로가 짧아진 겁니다. 특히 제주 지역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놓이게 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접근하는 내일 낮에는 중급 강도의 소형 태풍으로 세력이 다소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제주도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매우 강한 비와 바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특히 이번 태풍 때 시속 125에서 160km의 강풍이 예상된다며 시설물 피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폭우와 함께 천둥, 번개가 요동칩니다. 자세히 보니 비와 함께 굵은 무언가가 쏟아집니다. 500원 동전보다 큰 우박입니다. 이틀 전 밤 9시쯤 제주시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10분 정도 우박이 내렸습니다. 태풍의 영향과 함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우박이 내린 겁니다. 때 아닌 궂은 날씨에 월동 채소를 심은 농경지는 말 그대로 폐허가 됐습니다. 태풍 소식에 대비만 하고 있었는데 벌써부터 피해가 생겨 농민의 마음은 타들어만 갑니다. 이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이 무성했던 당근들이 다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안 돼요. 농사가 안 돼. 제주자치도도 연이어 재난 피해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다시 뭐 다른 작물을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휴경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특별 지원금을 마련해서 일부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태풍이 채 시작되기도 전 궂은 날씨로 인해 도내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긴장감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어제 제주 4.3 유족회와 간담회를 갖고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특별법 개정에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승문 4.3 유족회장은 고령의 유족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의당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라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갤러리 겸 커피숍인 곳에 왔습니다. 지금 물소리하고 새소리가 들리는데요. 소리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들리시죠? 찍찍찍찍찍찍. 와, 여기 지상 낙원인데요? 물이 너무 맑아요. 안에 물고기들도 헤엄치고 놀고 있어요. 물소리와 새소리가 같이 합쳐지니까 하나의 오케스트라 같아요. 여기 카페가요, 2003년도에 태어났대요. 올게닉 푸드 보이시죠? 유기농 음식이에요. 이곳은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밖에서 바로 커피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개봉 박두. 지금 너무 모던한 분위기가 나지 않나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한쪽에서는 전시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이름은요,
제주의 길이에요. 제주. 애가 사랑이 아닐까요? 제가 사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돌담. 너무 예쁘죠? 와. 여기 책도 볼 수 있게 책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책 발견. 어른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는 책이죠. 희망은 책이 있네요. 자, 이 길다란 게 메뉴판이에요. 오가닉 카페예요. 모든 걸 다 유기농으로 만든대요. 짠! 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 지금 갤러리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뭔가 그림이 남달라요. 예술 작품 같아. 커피 종류가 있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여기 시럽이랑 청을 다 직접 수제로 만든다고 들었거든요. 백유자, 토종유자. 뒤쪽으로 너무 예쁜 그림이 있다 보니까 제 얼굴이 너무 확 죽어버리는데요. 뒤에 마치 살아있는 그림 같아요. 예쁜 우리 제주도. 지금 여기 제 뒤쪽에는 예쁜 작품이 걸려져 있잖아요. 여기 제 왼쪽으로는 또 감귤밭이 보여요.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는 또 정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새소리하고 물이 흐르는 이 모습이 보이니까 이 세 곳이 모두 아름답고, 그리고 바로 앞쪽에는요 전시회가 펼쳐지고 있어서 예쁜 그림들이 막 보이고 있어요. 이곳이야말로 지상 낙원이 아닌가요? 저는 그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많이 조용해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조용조용 생각, 사색이 잠기기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방문한 이곳 진짜 10점 만점에 10점 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림과 함께 마시는 커피가 더 여유롭고 더 맛있었고요. 그리고 또 정원이 아름다우니까 이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주 방문하신다면 이곳 꼭 놓치지 말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우제주 플러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함에 따라 제주도 전 해상에 태풍특보가 발효되었고요. 남쪽 먼바다에는 최대 9m에 이르는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었는데요. 내일까지 많은 양의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태풍 피해 철저히 하시고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좀 더 자세한 제주의 날씨 전해드리죠. 오늘은 북상하는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을 받겠고, 태풍 전면에서 형성되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내일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제주도 산지에는 500mm 이상의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호우와 강풍 등 위험기상이 예상되니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태풍의 이동 경로와 속도의 변화로 인해 위험 지역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와 태풍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 해상은 흐리고 비가 오겠고 물결은 6에서 9m로 일겠습니다.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 전 해상에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며,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최대 7에서 9m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기상 악화로 오늘 제주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전부 결항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오늘은 북상하는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전국 공항이 흐리고 제주 및 남부지방공항은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공항은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제주기점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